씨. 승부는 오케이. 전국 집회. 빠사이. 우리 팀만 안 겹치면 돼요. 여러분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가보자고. 현질 필요 없습니다. 현질 필요 없어요. 뺏겼어. 수비 나이스. 얘도 슈페가 있네. 슈페 있어. 가속립하죠 백호는. 그 순간 가속 때렸죠 박태가. 오케이. 아우 씨. 이건 안 통하네요. 천천히 가자. 천천히. 나이스. 백업. 난 백업. 오? 오케이. 갑시다. 예. 상황에 따라서 써야 됩니다. 뭐가 왔달리 가노네. 오케이. 나이스. 전치점. 굿. 우리 너무 쉽게 줬어 점수를. 나이스. 쉽게 뺐고. 나이스. 이번에 어렵게 막아봅시다. 네, 백업 갈게요. 오케이. 가위바위보 싸움 이겼죠. 나이스. 붙어주고요. 나 백업 해줄게요. 나이스. 아 이거 나이스. 인바운드 잡았죠. 패스 빠른 패스. 오케이. 나이스 슛. 아우 늦었어요. 어디 두고 보자 인맥이야. 와. 어깨도. 다리 풀려가지고 이씨. 아. 수비 좋네요. 수비. 나이스. 나이스. 리바 지린다. 감사합니다. 나이스 커트. 나이스 커트. 패스요. 아하. 따비. 계속 이제 수비 막힙니다. 이거 안 돼요. 안 돼, 안 돼. 수비 너무 빡세. 궁극기 돌았어요. 나이스. 오케이. 역시 승부는 지렁이 넣어야 재미가 있지. 상대 막아야 돼요 이번 판에. 아 까비 조금 늦었네. 블락 좋아하는데. 패스하면서 들어오세요 그냥. 아 수비 어렵다. 패스하면서 들어갑시다 우리. 그래야지 뭘 되지. 다 막히네 계속. 나이스. 한번 막죠. 아이고. 나의 꿈은 그 어느 누구도 아니. 그럼 나 자신의 손으로 잡는 수밖에 없어. 놓치지 맙시다. 안 놓치면 이길 수 있어. 지금 자리 잡기 전에 계속 리버 뺏기거든요 지금 제가. 나이스. 요렇게 백호는 살짝 박스 하는 척 하면서 빠져야 돼요. 붙어줘. 와 다리 풀리는 게 실화네요. 애플 LD 플레이였습니다. 나한테 우연이란 건 나이스. 없어. 나이스. 우습게 보지 마라. 잘 막읍시다. 수겐 붙어주고 잘. 나이스.
아우 이게 뺏기네. 그 어느 누구도 아니. 붙어주세요, 붙어주세요. 자신의 나이스. 손으로 잡는 수밖에 없으니까. 와. 진짜 빡세네. 아, 저 공 들어왔고요. 빠른 패스. 나이스. 재미있게. 훨씬 낫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 폰으로 하시는 분들 엄청 잘 하시는 분 많아요. 넌 아직 멀었다. 부력이다. 까비 프레임 최고까지만 되던데 어떻게 했어요? 잠시만요. 이거 끝나고 한번 볼게요. 역시 난 천재다. 내가 뭐 가르쳐 줄까? 농구는 3점 조심해야 아니야. 돼요. 김승현 3점 잘 붙어 주고요. 나이스! 오케이. 빠이! 아, 다이아 1까지 왔습니다. 보여드렸잖아요.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자마자 떨어졌어요. 개지렸죠? 여러분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세요. 금방 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응. 개지렸다. 아, 지리수 바뀌죠? 아, 추천 살아있네. 알겠습니다. 강백호 잠재. 요겁니다. 리바운드 도약. 도약 레이업. 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덩크슛 리바운드. 요렇게. 예불려? 예상해서 블락 뛰는 거죠. 그냥 왠지 쏠 것 같아서 뛰는 거. 리바는 채치수보다 위냐고요. 도약이 점프력이 높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제 가속을 넣고 뛰면 리바가 더 잘 잡히긴 합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채치수가 박스아웃을 치고 있으면은 막혀버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뒤로 앞으로 못 가게. 그 상황에서는 안 나갑니다. 리바 안 잡혀요. 멀리 떨어진 공은. 그래서 채치수는 백호를 만나면은 박스로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게 중요하고, 백호는 이제 안 막히게 피해 다니는 게 중요하죠. 네, 이해하셨어요? 아, 아닙니다. 저도 다 이제 시청자분 잘하시는 분이 가르쳐 주시고 같이 배우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같이 알려주시고 막 이렇게 한 거. 아, 내가 강퇴했어. 아, 교육 강좌 같았어요. 어,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하나 더 받을게요. 김수겸은 슈페를 잘 써야 되고 슛을 막 넣는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 친구입니다, 친구. 그리고 이제 백호는 리바운드 도약, 도약, 리바운드 도약으로 다 가야 되고요. 그리고 치수 같은 경우에는 파워로 가야 됩니다. 파워. 힘에 밀리면 안 되니까요. 채치수 밴당하면 덕규보다 백호 하시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 방금처럼 루즈볼이 많은 경기가 될 것 같다. 어,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다 해서 예상하는 거죠. 확신이 아닙니다. 예상하는 거죠. 예상해가지고 100호를 하는 거고요. 어, 정대만은 제가 잘 못해가지고요. 본 걸로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인사이드, 이제, 드리블 치고 바로 슛 레이업, 킹 레이업이요. 그거 쓰면서 드리블하고 뒤로 빠지고 2점 슛. 요런 식으로 분노 누적을 해가지고 3점 쏠 때, 티 안 나게 이렇게 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덕규는 잠재력 블락으로 갔냐고요? 아예 블락 안 갔습니다. 블락으로 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블락 범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리바운드 파워로 갑니다. 저는 리바운드 파워로 갑니다. 파워 골밑슛, 덩크슛, 리바운드 이런 식으로. 도약도 괜찮을 것 같고요. 리바운드가 좀 잘리거든요 이게.
김수겸은 저는 3점을 안 했어요. 미들슛으로 갔습니다. 방해 저항. 요거는 이제 미들슛이 다 포함되죠. 방해 뜨는 거, 저항되는 거. 그리고 이제 패스 미들슛. 미들슛 스틸. 요렇게 갑니다. 3점으로 가시는 분 많습니다. 3점으로. 근데 저는 굳이 위험한 3점을 쏘기보다는 2점을 확실한 2점을 넣고 슛 패스를 많이 하는 식이죠. 아까 전에 이긴 경기도 득점 0점 하면서 이긴 경기도 있죠. 그런 식으로 제가 잘하지를 못하니까 팀에 민폐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슈패를 많이 하는 거죠. 장권혁은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재밌겠어요. 왜냐면은, 발빠른 덕규라고 생각되거든요. 발빠른 덕규. 블락 범위도 좋고, 미들슛에서, 와, 이게 막히나 하는 게 막힙니다. 그게. 치수 잠재력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치수 리바운드 파워요. 리바운드 파워에, 강력 리바운드에요. 리바운드 파워. 파워가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그리고 파워 골밑슛. 엘리웁 골밑슛으로 바뀌는 거 아시죠? 마스터리에서. 요거 필요하고요. 골밑슛이 은근히 높습니다. 이게 잘 들어가요. 방해받아도 들어가고 이러거든요. 진짜 안 풀릴 땐 써줘야 되니까. 그리고 골밑슛 리바운드. 네, 도약은 안 씁니다. 왜냐면은 도약은 그냥 강백호에 올빵 해버립니다. 저는 강백호는 무조건 도약. 박스는 상대방을 잠깐 지체시키는 것뿐. 뒤에서 밀면 다 밀리거든요. 치수가 밀면, 덕규도 밀면 다 밀려요. 근데 이제 천천히 이렇게 밀리잖아요. 약간 저지를 해주는 박스아웃만 치지 결국에 잡을 때는 가속 쓰고 도약으로 리바운드 잡습니다. 탄성 리바운드라고 하죠. 치수가 도약해봤자 백구한테 뺏깁니다. 그래서 요렇게 갑니다. 파워로 아예 밀리지 않도록, 덕규가 밀어도 안 밀리게. 박스아웃 싸움 노련해서 감탄했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게 저도 이제 자주 오시는 이제 애청자분께서 예전부터 이제 그 프리스타일도 하셨고 이제 빅맨만 계속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 그거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약간 박스 임박을 잘 잡으셔야 돼요. 상상 상대방을 등지세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들으면서 실시간으로 배웠습니다. 네. 처음부터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저는 치수로도 실수 많이 하고요. 박스를 쳐야 되는데 박스 안 치고 백호처럼 리바만 잡으려고 하다가 많이 놓치고 약간 좌절도 하고 많이 미끄러지고 이제 골드에서 정신교육 좀 받고 다시 심리 상담 받고 올라오고 다시 약간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네, 잘 배웠죠. 엄청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귀찮아 안 하시고. 그래도 제가 또 잘 배우니까 그분은 이제 잘 가르쳐 주시니까 서로 윈윈? 약간 이런 식으로 됐죠. 파워 리바운드, 파워 골밑슛, 골밑슛 리바운드.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잠재력은 자기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도약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조금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 추천 감사합니다. 도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비추드립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도약 올려봤자 백호한테 안 되거든요. 특성 잠재력은 이제 박스아웃 시 유리한 위치의 3점 시 리바운드 능력 3. 이거는 레벨 3이죠. 그래서 3이고요. 추천 조합으로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답이 아닙니다, 저거는. 요거는 제가 있는 거라서 쓰는 거고요. 요거도 이제 뽑은 거라서 쓰는 겁니다. 박스 싸움 잘하면 파워가 좋죠. 근데 이제 만약에 치수가 도약을 썼다. 그러면 이제 덕규가 파워를 끼고 있어요. 그러면 밀립니다, 뒤에서. 박스 안 돼요. 밀립니다, 진짜. 임박에서 잡고 있었다. 근데 조금만 밀려도 아웃박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리바가 안 잡히죠. 그런 것 때문에 파워 찍죠. 그거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작정 아 도약이다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도약 해가지고 그냥 막 강화하시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골밑슛 리바운드죠. 백호는 골밑슛이 있고 백호는 골밑슛 덕규는 덩크 요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에요. 추천은 중국섭에서 뭐 쓰던 것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그냥 뭐 알기 보기 쉽게 나온 건지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설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 다른 BJ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플러스 효과 같은 거 없어요. 네, 그래서 추천 조합을 보시고요. 조금 참고를 하실 수는 있죠. 예. 아, 수겸이가 3점 추천이 돼 있네. 그럼 3점이 잘 들어가는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캐릭터 속성을 눌려가지고 한번 이제 능력치를 한번 보일 수 있고 이제 뭐가 이제 스킬이 어떤 스킬이 있는지 마스터리를 봐야 되고요. 네, 개인 취향입니다. 잠재는. 네, 조금 했습니다. 여러분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평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일요일. 일요일은 방송이 조금 길고요. 오후부터 그때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빠잉.